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48페이지에 있는 포인트 9번의 자료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니까 비트가 있죠. 정오표는 치수 단위고 이진수 0 또는 1을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고 니브는 네비트를 말합니다. 코어비트 비트라고 부릅니다. 코어비트. 바이트는 이제 주격장치 내에서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는 컴퓨터 내부의 명령 처리 단위인데요. 자, 여기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잘 보셔야 되겠죠. 하프 워드는 2바이트, 풀 워드는 1워드에서 4바이트고, 더블 워드는 8바이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프 워드는 2바이트, 풀 워드는 4바이트, 1워드죠. 더블 워드는 8바이트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워드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필드가 되죠.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고, 아이템, 항목, 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필드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레코드가 되죠. 하나 이상의 필드들이 모여서 구성된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구성하는 행을 나타내겠죠.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될 것이고,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 중복을 제거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의 집합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자료 구성은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기억 장치에서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는 뭐다? 바이트. 하프 워드는 2바이트, 풀 워드는 1워드에서 4바이트, 더블 워드는 8바이트라는 거 기억하시고, 필드는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로서 아이템, 항목, 열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수가 있죠. 컴플리먼트. 자, 컴퓨터에서 보수를 쓰는 이유는 컴퓨터에서 모든 연산을 뭐로 하기 위해서? 그렇죠. 덧셈을 가지고, 가산기를 가지고 모든 연산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는 이제 보수를 씁니다. 자, 여기서 보수는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덧셈 연산을 이용해서 뺄셈을 수행하게 사용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럼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중에서 가장 연산 속도가 빠른 건 뭐다? 덧셈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보수는 이제 1의 보수가 있고 2의 보수가 있습니다. 1의 보수는 이제 원즈 컴플리먼트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일반적으로. 1의 보수는 이제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2의 보수, 투즈 컴플리먼트에서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2의 보수는 1의 보수 끝자리에다 몇을 더하면 됩니까? 2를 더하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문제를 보니까 10, 110에 뭘 구하라? 1의 보수를 구하라. 원스 컴플리먼트에 1의 보수를 구하라 그랬죠? 1의 보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는 거니까 불러보시죠. 0, 그 다음 1, 0, 0, 1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1의 보수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만약에 또 2의 보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라고 하면 10110에 2의 보수를 구해라, 투스 컴플리먼트를 구하라. 그러면 1의 보수 있지 않습니까? 1의 보수가 01001이었죠. 끝자리에다가 뭘 더하는 겁니까? 그렇죠. 끝자리에다가 이렇게 1을 더하시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죠? 2의 보수가 된다는 얘기죠. 11 더하면 뭐가 되죠? 이진수 연산이니까, 이진수는 0과 1로 수를 표현하는 거니까 0이 되면서 뭐가 올라가요? 그렇죠. 자리 올림수가 이렇게 하나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리 올림수가 이렇게 하나 올라갑니다. 이렇게 1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제 1 더하기 0, 그럼 뭐가 되죠? 1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0,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여기 1,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0, 1, 0, 1, 0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잘 입력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진연산이 나와 있군요. 이진연산. 자료의 내부적 표현 방식, 정수를 표현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형식은 부호부와 해당하는 수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맨 앞은 부호 비트로서 양수인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양수인 경우에는 0, 음수인 경우는 맨 앞에 뭐로 표기한다? 1로 표기한다 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8비트인 경우 12와 마이너스 1을 표시해 봐라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 지문 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8비트인 경우 부호화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부호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잘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8비트인 경우 12와 마이너스 10을 표기한다면 맨 앞에가 4비트입니다. 양수인 경우 이렇게 0으로 표시하고 음수인 경우는 맨 앞에는 뭘 나타낸다고요? 1로 표시합니다. 여기가 맨 앞에가 양수다, 10이다 그러면 맨 앞에 4비트는 0으로 표시하는 거고, 음수다 그러면 이게 맨 앞에는 1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가 되려면 1, 2, 4, 8에서 4, 8 더하면 12가 되죠? 이게 이제 부호 절대치고, 1의 보수, 2의 보수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음수일 때가 달라지죠.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음쓸 때는 맨 앞에 부호 비트가 바뀌지고, 이리 붓은 어떻게 됩니까? 부호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부호는 그대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11, 그 다음 어떻게 했나요? 0011 이렇게 했고, 이리 붓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리 붓의 끝자리에다가 몇을 더했습니까? 그렇죠. 1의 붓의 끝자리에다가 몇을 더하면, 그렇죠. 이렇게 1을 더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2의 보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1 더하면 0이 되고, 하나 올라가죠? 1, 1 더하면 뭐 됩니까? 0이 되고, 다음 하나 올라가죠?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써주니까 0.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1, 1, 1,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질문 중에서 8비트인 경우에는 반드시 뭘 고려해야 한다? 부호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죠. 지금 예, 12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우리 14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4인 경우에 여기 보시죠. 예, 14인 경우에 지금 입력된 수치가 14다. 다음에 이제 14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표현법이 이제 14가 됐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 14가 됐을 때 한번 우리가 부호와 절대치, 그 다음에 1의 보수, 또 2의 보수를 한번 여기다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14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14는 일단은 이제 그 맨 앞에는 부비트가 0이죠. 14는 어떻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나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1, 2, 4, 8에서 1, 2, 4, 8 이렇게 됐을 때 뭘 더하면 14가 됩니까? 8과 4하고 그 다음에 2 더하면 14가 되죠. 1110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 아시죠? 841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8421 여기에서 이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841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11 그 다음에 더하면 10이고 10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예, 14라는 거죠. 14, 1, 1, 1,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1, 1, 0,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1, 1, 0, 0. 그 다음에 이제 양수인 경우는 이제 0이고, 나머지는 3개의 비트는 0.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호와 2의 보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양수인 경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호와 2의 보수. 다 똑같습니다. 0, 0, 0, 0. 그 다음에 1,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인 경우에는 맨 앞에 부호가 달라지죠. 맨 앞에 부호가 뭐라고 했어요? 1. 나머지는 그대로 써야 되니까 000 어떻게 됩니까? 1100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 1의 부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호는 그대로 내려가야죠. 1이죠. 나머지는 바꿨죠. 불러보세요. 111 어떻게 됩니까? 00 이렇게 되는 것이 1의 부호가 될 것이고, 2의 부호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1의 보수의 끝자리에다 몇을 더한다? 1을 더한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1을 더하면 뭐 됩니까? 1, 1 그러면 여기는 0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 올라갔죠? 1, 1 더하면 뭐 된다고요? 0이 되고, 하나 올라가죠. 이렇게. 1, 0 더하니까 뭡니까? 1이고, 그럼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0.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니까 1, 1, 1, 1. 그 다음에 0, 1, 0, 0.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보호와 2의 부수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진연산, 그 자공수 표현할 때 우리가 쓰는데요. 십진연산은 이제 엄팩과 쫀 형식이 있습니다. 엄팩연산, 쫀 형식이 있고, 그 다음 팩연산, 팩연산이 있습니다. 엄팩연산과 이제 팩연산으로 나눠지는데, 쫀과 팩 형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쫀 형식은 1바이트의 숫자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표현하고요. 언팩은 이제 팩, 프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바이트의 숫자를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표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34를 표시한다라고 하면 맨 앞쪽, 맨 뒤쪽 부분에 맨 앞쪽 부분이 부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양수인 경우는 C,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D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리고 부호 없는 양수는 F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234다 그러면 양수니까 C라고 표시하고 나머지는 숫자니까 F, 1, 2, 3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234라고 하면 음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D라고 표시하고 F1, F2, F3, D4 이런 식으로 표현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팩연산은
1바이트 숫자가 두 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 맨 뒤에는 4 비트니까 한 바이트, 두 바이트, 최소한 세 바이트가 필요하죠. 여기서는 이제 4가 어떻게 됩니까? 양수니까 C라고 표시했고 4, 3, 2, 1 나머지 0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1234도 어떻게 합니까? 4가 음수니까 D라고 표시하고 4, 3, 2, 1 나머지 0으로 채워주시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소점유사는 실수 표현을 뜻습니다. 이 형식은 부호부, 지수부, 소수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주로 이제 대단히 큰 수라든가 대단히 작은 수를 표기할 때 우리가 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외부적 표현 방식을 보도록 하죠. 자료의 외부적 표현 방식은 이 ASCII 코드가 있고 FC 되겠죠. 이 ASCII 코드는 미국 표준 코드입니다. 7비트고 이에 실생에서 128가지 정보 표현이 가능하고 일반 PC용 컴퓨터 및 데이터 통신용 코드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FCD는 뭡니까? 예, 존 영역이 4비트로 되어 있다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타 자료 표현을 보게 되면 해밍 코드를 보죠. 해밍 코드는 에러 검출 및 교정까지 가능한 코드라는 거 잘 보시고요. 패리티 비트는 기존의 코드에다가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한 비트에 여분의 비트를 추가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패리티 비트라고 합니다. 이건 에러 검출만 가능하고요. 1의 개수에 따라서 홀스 체크법과 찬스 체크법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에 그 코드가 있는데 1111 그다음에 000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1111 그다음에 0 그다음에 000 이런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홀스 체크법으로 검사한다라고 하면 1의 개수가 반드시 홀수기여야 됩니다. 이게 1의 개수가 홀수기인가요? 아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는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오류가 있다.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밑에 있는 거를 이제 짝수 체크법으로 검사하겠다라고 하면 똑같은 데이터를 1의 개수가 짝수기죠? 이건 뭡니까? 오류가 없습니다. 0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데이터에다가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여분의 비트를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이 비트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얘기죠? 패리티 비트라는 것이고 이건 뭐만 가능하다고요? 에러 검출만 가능합니다. 수정은 안 됩니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레이 코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그레이 코드 잘 보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연속되는 두 개의 숫자를 표현한 코드에서 한 비트를 변경하면 새로운 코드가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디지털 변화, 데이터 전송에 주로 사용한다라는 거 잘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용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진수를 이제 그레이 코드로 변하는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진수를 그레이 또는 이제 그레이를 이진수 코드로 바꾸는 예제가 있는데 주로 시험에는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010이라는 수치가 있다. 여기 이진수인데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첨음수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첨음수는 그대로 내려오고 두 개의 이웃한 수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수하고 exclusive OR 연산, XOR 연산을 합니다. 우리가 XOR 연산이 뭐였나요? AB 입력이 있고 출력 결과 Y라고 하면 XOR 연산은 두 개의 입력, AB가 어떻게 됐을 때? 달랐을 때 1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걸 갖다가 이 X와 연산이라고 그랬었죠. 1, 0, AB 두 개의 입력이 다르니까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것이고 0, 1, 두 개의 입력이 다르죠? 1이죠. 1, 0, 다르니까 뭡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0, 1, 0, 1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이진수인데 그레이 코드로 바꾸겠다. 어떻게 하라고요? 맨 처음 수는 그대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뭐예요? 0이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이웃한 수하고 어떤 연산을 한다? 이스클래시고 연산을 하니까 0, 1 그러면 1. 1, 0도 뭐예요? 1. 0, 1도 뭐예요? 1. 이런 식으로 연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번에 주기억 장치에서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를 물어봤습니다. 주기억 장치에서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를 뭐라고 했어요? 바이트. 잘 암송해 놓으셔야 되고 2번 다음 보기의 빈칸에 해당하는 값이 순서에 맞게 나열된 거 그랬죠? 풀 워드는 몇 워드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1 워드를 의미하고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를 나타내고 하프 워드는 몇 바이트? 2바이트. 더블 워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8바이트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 4, 2, 8이 있는 몇 번이 답입니까? 2번을 정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진수 1011의 보수 그랬죠? 이건 뭐예요? 0은 뭐로 바꾼다? 1의 보수는 1로. 1은 뭐로 바꾼다? 0.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불러보세요. 01, 00 이렇게 거꾸로 쓰시면 되니까 답이 몇 번이 있습니까? 1번이 답이 되겠군요.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10110에 1의 부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라? 거꾸로 쓰면 되니까 불러보세요. 01, 001 이렇게 된 거 찾으시면 되겠죠. 01, 001 4번이 답이군요. 자, 이진수 여기에서 이제 2의 부수를 물어봤죠. 그렇다면 먼저 뭘 구하셔야 되죠? 그렇죠. 1의 부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여기에 10110에 먼저 1의 부수를 먼저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의 부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1의 부수는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니까 불러보세요. 0, 1, 0, 0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2의 부수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2의 부수는 이제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1의 부수의 끝자리에다가 몇을 더한다? 네, 1을 더하게 되면 2의 부수가 되는 거죠. 1, 1 더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0이 되고 자리 걸림이 하나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1, 0 더하면 뭐가 되죠? 네, 1이 됐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 그 다음 뭡니까? 여기는 1, 그 다음 뭡니까? 여기는 0 이렇게 표시하면 되니까 0, 1, 0, 1, 0 이렇게 표기된 여러분들 3번을 답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의 부수는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시면 되겠고 2의 부수는 1의 부수 끝자리에다 뭘 더한다? 1을 더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자 넘겨보시면 똑같은 문제죠. 자, 여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제 1000, 그다음 뭡니까? 1010. 자, 가리겠군요. 밑에다 써야 되겠군요. 자, 1000, 그 다음 뭡니까? 1010.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2의 부수를 구했으니까, 먼저 1의 부수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0, 1, 1, 1. 그 다음에 0, 1, 0, 1. 이렇게 될 것이고, 2의 부수를 구했으니까, 1의 부수 끝자리에다 1을 더하면 되겠죠? 1, 1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0이 되면서 하나 올라가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예, 1.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1.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0.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똑같이 쓰면 되니까, 0, 1, 1, 1. 그래서, 0, 1, 1, 1. 0, 1, 1, 1. 그 다음 뭡니까? 0, 1, 1, 0. 이렇게 있는 몇 번을 답으로 보셔야 됩니까? 그렇죠. 2번을 이렇게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요, 여러분들이 6번 문제하고 7번 문제를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자, 6번 문제는 여기 뭐 몇 피트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부, 이런 얘기가 없는데, 이 7번 문제를 보니까 8피트 컴퓨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호화라는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뭘 고려해라?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부호를 고려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8비트 컴퓨터에서 부호 절대치 방식으로 표현했을 때 기억된 값은 얼마냐 물어봤죠. 그러면 8비트에서 N 앞에는 부호비트인데 양수일 때는 우리가 뭐로 나타낸다 그랬습니까? 양수일 때는 여기를 0, 그렇죠. 음수일 때는 우리가 앞에는 우리가 뭐로 나타낸다? 그렇죠. 1로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는 이제 양수니까 음수니까 1이니까 음수란 얘기죠. 일단은 뭐예요? 마이너스란 얘기군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걸 가중치니까 1, 2, 그 다음 뭐예요? 4, 8. 1이 되는 것만 더해보면 얼마인가요? 11이죠? 네, 8, 2, 1 더해보면 11이니까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해서 1번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6번 문제하고 7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8비트 컴퓨터, 부호화 이런 얘기 나오면 반드시 뭘 고려해라? 부호를 생각하시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할 경우 연산속도가 가장 빠르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연산속도가 가장 빠른 것마다 덧셉니다. 가산기를, 컴퓨터에서는 모든 연산을 가산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9번 문제 보시면 8비트 컴퓨터에서 그러면 반드시 뭘 고려해라? 부호를 고려하라는 얘기죠. 이 중에서 이제 마이너스 11을 부호 절대치로 나타났으니까 맨 앞에 부호 비트는 뭐예요? 음수니까 1.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8비트로 표현하였으니까 이건 뭡니까? 1, 2, 4, 8, 8, 4, 2라고 쓰게 되면 8, 4, 2, 1. 지금 밑에서 써야겠군요. 자, 8비트 컴퓨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8, 4, 1. 써볼까요? 예, 8, 4, 1. 8, 4, 2, 1. 이렇게 됐을 때, 이 12가 되려면 뭐예요? 1, 8과 4를 더하면 10이죠. 1, 1, 0, 0 이렇게 될 것이고 맨 앞에는 8비트로 나타나셨으니까 부호가 음수니까 1 나머지는 3개는 뭐로 채우면 되겠어요? 이렇게 0으로 이렇게 채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0, 0, 0 그다음 뭡니까?
1100 이렇게 된 거, 몇 번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1번에 있군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마이너스 14를 부호화된 이해부수로 표현하며 그랬죠. 마이너스 14를 부호화된 이해부수로 표현하겠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조금 가려보고 하죠. 밑에를 마이너스 14를 부호화된 이해부수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841 한번 써볼까요? 가중치를 한번 써보죠. 8421 이렇게 한번 써보고 여기에서 14가 되려면 뭘 둬야 됩니까? 그렇죠. 14가 되려면 8과 4와 2를 더하면 14가 되는 거죠. 1110이군요. 즉 여기에서 지금 1의 부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부호절대치부터 구해야겠군요. 먼저 맨 앞에는 부호절대치를 구해본다라고 하면 부호절대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예, 여기 맨 앞에 일단은 이제 이렇게 1110 이렇게 표현하고 8비트로 나타내야 되니까 맨 앞에는 음수니까 뭐로 표현한다고요? 1. 나머지 3개는 뭐로 넣으시면 되겠죠? 000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해야 됩니까? 1의 부수를 구하려면 맨 앞에 4비트는 그대로 내려온다. 나머지는 바꿔주면 되니까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불러보세요. 그렇죠? 111. 그 다음에 뒤쪽에는 0, 0, 0, 1. 예,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예요? 2의 부수를 이제 구하셔야 되니까 1의 부수 끝자리에다 몇을 더한다? 이렇게 1을 더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2의 부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 1 더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0이 되고 하나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여기는 1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쓰면 되니까 0, 0. 맨 앞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쓴다라고 하면 1, 1, 1, 1. 그래서 이렇게 연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111 0010 이렇게 되어 있는 몇 번? 그렇죠? 예, 3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군요.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비트 컴퓨터에서 10진수 마이너스 13을 부호절대치로 나타내며 그랬죠? 8421에서 13이 되려면 뭘 둬야 되나요? 8과 4와 그 다음에 1을 더하면 되니까 1101 이렇게 표현하면 될수 있겠죠? 8비트니까 맨 앞에는 부호가 음수니까 1, 나머지는 뭘로 채워라? 000 이렇게 채우면 되니까 1000, 1101 1000, 그 다음 뭡니까? 1101 이렇게 되어 있는 몇 번? 그렇죠?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군요. 짧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2번 문제 볼까요? 10진수 1234를 존 10진 형식과 팩 형식으로 나타나겠습니다. 팩은 1바이트 숫자가 몇개 들어가요? 두 개. 존은요? 1바이트 숫자가 하나씩 들어간다 그랬죠? 123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234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죠, 양수. 양수니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C4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팩 형식은 1바이트 숫자가 이렇게 두개 들어가는 거죠. 맨 뒤쪽이 부호 비트니까 C4. 나머지 숫자 채워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형태니까 4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3번에 10진수 마이너스 2001을 팩 형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물어봤죠. 팩은 1바이트 숫자가 몇개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예, 두 개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두 개가. 근데 여기는 하나, 둘, 최소한 세 개의 비트가 있는데, 이건 네 개의 비트로 표현했군요. 그렇다면 네 개로 해보죠. 네 개의 비트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맨 뒤쪽에는 뭐예요? 부호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는 뭐로 표현해야 돼요? D. 대문자로 써볼까요? D.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1이니까 1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짝을 이루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00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는 뭡니까? 이 앞에는 이제, 여기 이제 없으면 0을 쓰면 되죠? 02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맨 앞에는 8비트로 나타내니까 00. 그래서 00, 그 다음에 02, 00, 1D 이렇게 있는 몇 번을 정답? 4번을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바이트 머신에 데이터 형식을 나타낸 것이다. 어떤 데이터 형식인가? 부호부, 지수부, 가수부. 이게 뭐예요? 그렇죠? 대단히 큰 수라든가 대단히 작은 수를 표현할 수 있는 부동소수점 형식의 표현이 되겠죠?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재미있는 문제군요. 자, 이진수 연산 덧셈을 하라고 그랬군요. 여기 보니까 1이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111. 그다음 뭐예요? 111.
111, 다섯 개군요. 111, 111,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뭘 더하라고 했네요. 010, 111. 이렇게 덧셈을 해보라고 그랬군요. 이진수 연산이죠. 그러면 11 더하면 뭐가 되죠? 그래서 여기 0이 됩니다. 그리고 뭐가 올라가죠? 자리 올림이 하나 발생한다는 얘기죠. 111 더하면 이게 1이 되면서 자리 올림이 하나 발생합니다. 11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0이 되면서 자리 올림이 이렇게 하나 발생하는 거죠. 111은 뭐가 되죠? 그렇죠. 1이 되면서 자리 올림이 하나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11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0이 되면서 자리 올림이 하나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는 1. 그래서 10, 10, 10. 이렇게 된 거 몇 번? 1번 정답.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내용이군요. 아시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진수 연산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10, 10, 11. 여기에서 뭘 빼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1, 1, 0, 0, 1을 이렇게 빼봐라 되어있군요. 1에서 1 빼니까 얼마입니까? 0이죠 뭘. 그 다음에 1에서 0 빼니까 뭡니까? 2 되겠죠. 0에서 0 빼면 뭐죠? 0이죠. 그 다음에 1에서 1 빼면 뭐라고요? 0이죠. 어? 근데 여기서 1을 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하나 빌려와야 돼요. 위에서 빌려오면 2가 빌려, 이진수니까 2가 빌려오는 거에서 2에서 1 빼니까 얼마?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 결과 값은 1, 0, 0, 1, 0이 있는 몇 번을 정답? 1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 17번 문제는 좀 다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연산 결과가요, 지금 음수로 나오거든요. 연산 결과가 음수로 나올 때는 이 수치를 갖다가 이 십진수로 바꿔서 연산하셔야 됩니다. 1, 0, 1, 1에다가 뭘 빼라고 그랬나요? 여기에다가 지금 1101을 뺐는데 이거 빼면 연산 결과가 음수로 나오죠? 그럼 뭐로 바꾸라고요? 십진수로 바꾸시게 돼요. 그래서 가중치를 쓰면 1, 2, 4, 8이니까 8, 2, 1 다 더하면 이게 얼마죠? 11이죠. 자, 여기서 이제 뭘 빼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도 1, 1, 2, 4, 8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8, 4, 1 더하면 이게 이제 13이 되는 거죠. 13 이렇게 되는 거니까 11에서 13을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되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6번하고 17번은 잘 비교할 줄 아셔야 되죠. 연산의 결과값과 양수가 나오면 그대로 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산의 결과값이 음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수치를 이렇게 십진수로 바꿔서 연산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FCD 개수원 비트는 몇 비트로 되어 있다? 4비트. 많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잘 보시고. 19번에 ASCII 코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거 찾으라고 했군요. 세계의 존 비트를 가지고 있다. 16비트 코드로 미국 표준협회에서 개발하였다. 통신 제어용으로 사용한다. 128가지 문자를 표현한다. 뭐가 틀렸나요? 그렇죠. ASCII 코드는 16비트가 아니라 몇 비트다? 7비트짜리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정답. 그래서 몇 번? 2번 정답. 자,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0110을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0110에서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기 위해서는 처음선은 어떻게 한다? 그대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0이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이웃함수하고 익스클루시브 연산해야 되니까 01 그럼 뭐가 되죠? 1. 그 다음에 11은 뭐가 됩니까? 0. 10은 뭐가 됩니까? 1. 이렇게 된 거니까 0101 이렇게 되어 있는 몇 번을 정답? 예, 1번을 정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죠. 이진수가 있다. 1011이다. 이게 이진수인데 그레이 코드로 바꿔라. 어떻게 한다? 처음선은 그대로 내려온다. 두 개의 이웃함수가 어떤 연산을 한다? XY 연산을 해야 되니까 10 그러면 1이고 01도 1이고 11은 뭐가 된다고 했죠? 0. 그래서 1110 이렇게 있는 몇 번을 정답으로 보시게 됩니까? 그렇죠. 2번을 정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티 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거랬죠. 기수 페리티 체크는 한 비트의 수가 짝수가 되도록 한다. 맞나요? 기수는요, 1의 개수가 뭐예요? 짝수계가 아니라 홀수계가 되도록 맞춰주는 항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두 비트가 동시에 에러를 발생해도 검출이 가능하다? 안 됩니다. 한 비트의 오류만 검출이 가능합니다.
우스프리츠 체크는 한 비트의 개수가 홀수계가 아니고 이거 뭐예요? 짝수계가 되도록 검사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틀렸네요. 4번에 코드의 여분의 비트를 검사 비트로 첨가해서 에러를 검출하는, 착오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맞죠? 정답 그래서 몇 번? 4번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속되는 두 개의 숫자를 표현한 코드에서 한 개의 비트를 변경하면 새로운 코드가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데이터 전송에 주로 사용되는 코드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FCDIC, 해밍, 아스키, 그레이 코드 중에서 뭐예요? 그레이 코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코드다.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